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주에 처음으로 개장한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 농협도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출하 농민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불국사 농협은 사업비 91억 원을 들여 불국사 농협 맞은편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여 제곱미터의 직거래 매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